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증이에요. 오늘 이제 12월 31일 날 찍게 됐는데 영상은 조금 뒤에 올라가겠지만 콘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무슨 콘텐츠를 준비해왔냐면 눈쟁전자 콘텐츠를 눈쟁전자를 처음 콘텐츠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총 결산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옛날 거부터 컨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무슨 영상이냐면 2017년 8월 18일 날 지금으로부터 무려 1년 약 반 정도 전에 올라간 영상이에요. 눈쟁전자의 첫 영상일 거예요 아마. 이 전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없었나? 컴퓨터에 관심은 많긴 했는데 솔직히 컴퓨터 관련 영상은 이때까지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 눈쟁전자를 처음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이 컴퓨터에 꼽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잘 사용한 SSD는 없었어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한 100만원 언저리였는데 지금은 50만원 중반대 정도에 구할 수 있는 SSD예요. 두 번째 눈쟁전자 영상. 2017년 9월 14일 첫 영상 올라오고 한 달쯤 뒤에 올라온 영상인데 커스텀 순행이 원래 돼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1080Ti를 하나 더 사가지고 다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슬라이라는 걸 해봤는데 지금 세대 2000번대는 MV링크라고 하는데 솔직히 진짜 실망했었죠. 왜냐? 슬라이를 지원하는 게임이 별로 없었어요. 배그는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되고 각종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아무튼 전 다시는 쓸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눈쟁전자 인트로 첫 등장이에요. 이때도 말랐고 지금도 말랐죠. 이때도 보면 커스텀 순행 계속 돼 있는 상태고 이때 커피레이크 지금 보시면 8700K 저기 있는데 그거를 이때 처음 설치하는 거죠. 원래 7700K를 썼을 거예요. 혁신이었죠. 솔직히 이때가 CPU로 올라갈 수 있는 성능의 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700K 오버클럭 5.0 땡겨서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그냥 5.0 땡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이거는 진짜 개쩔었어요. 조회수가 35만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한 달 뒤에 올라갔죠. 제가 이전에 쓰고 있던 방송 컴퓨터가 7900X였어요 CPU 이 하나 얼마죠? 200만원 조금 넘어가죠 이게 아마. 제가 국내에서는 못 구해가지고 일본 아마존에서 직구해가지고 구했던 CPU인데 좀 빨리 구했었어요. 지금도 이거 후속작 9980X가 나왔어요. 지금 나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구매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거는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 뒤에 올라갔죠. 왜 일주일 뒤에 올라갔냐? 광고 영상이에요. 32GK850G라는 LG 게이밍 모니터인데 조회수 잘 나왔는데 LG 사랑해요. 광고 영상을 첫 번째로 삼성 받았었고 두 번째로 LG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광고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거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아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아니었으면 막 여기 광고로 도배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영상. 이게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이게 파마의 차이인 것 같아. 어이씨 오 무서운데? 눈으로 눈빛으로 사람 죽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뭐냐면 메인보드 비교 영상입니다. 솔직히 이건 초하이엔드.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은 오픈케이스 공개 영상이에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건데 오픈벤치 테이블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영상은 8700K 뚜따 안 된 거를 이게 아마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이때 와가지고 뚜따 된 거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이때까지는 뚜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대충은 알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때 처음 해봤죠. 지금은 굉장히 숙련돼서 잘하지만 이때는 거의 뚜따 뉴뉴 거의 딱 1년 전이죠.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은 광고 영상이에요. 야 이렇게 보면 눈쟁이 삼성 LG 인텔인데 광고 연속 3개가 43만입니다 조회수. 아 인텔 사랑해요. 아 물론 암두도 싫어하진 않지만 인텔하고 이제 배그하고 협업해가지고 상자 보내줘서 이게 티셔츠랑 뭐 이런 거 해서 보내준 것들입니다. 그 안에 CPU 8700K 하나 넣어줘가지고 편집자 컴퓨터 집에 남는 부품들 가지고 추가 조립해가지고 이때 편집자 컴퓨터를 처음 맞춰줬죠. 이거는 플스4에다가 이제 1테라짜리 SSD 다는 영상이죠. 개쓰잘데기 없는 영상.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산저격수 우리 조카한테 컴퓨터 맞춰주는 영상이에요. 이거 내가 조립해주는 건가? 이때 조립 실력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안산 컴퓨터. 근데 안산 컴퓨터 잘 쓰긴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타이탄.
타이탄 XP가 나온지는 좀 오래됐었는데 타이탄 V 나오기 전에 떨이한다고 이제 스타워즈 에디션이라고 해서 발매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거를 샀었죠. 그리고 이 다음이 컴퓨터에 관한 궁금한 열까지. 여러분 근데 이거 인텔 광고예요.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 아 근데 별로 없어요. 그 CPU 관련 내용 몇 개 질문 들어가는 거 빼고는 뭐 딱히 없어.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텔 CPU 관련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텔 CPU 관련 내용도 있어가지고 광고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서 하니까 된다고 해서 광고비 받고 한 거임. 개꿀이었죠? 진짜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돈 받고 한 거임. 그 다음 코아 컴퓨터 바꿔주는 영상. 이제 코아가 본체를 들고 와서 컴퓨터 좀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김블루랑 와서 깽판 치는 거. 제가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조율 실력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이런 컨텐츠를 왜 했나 모르겠다. 컨텐츠 그냥 견적만 맞춰주고 사장님한테 맡기는 거를 난 제일 추천하지만.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나 영상에 안 들어갔나? 광고예요. 에이수스하고 이제 인텍앤 컴퍼니. 이 영상 어떻게 만들었냐면 에이수스에서 광고가 들었어요. 메인보드를 지원을 해주겠대. 영상 만들어 달래. 근데 난 메인보드 이 정도급 메인보드를 쓸 일이 없는데 난 최소 막시무스 이상 쓰니까. 근데 코아가 컴퓨터를 바꾼대. 그래? 해서 한 거임. 근데 이때 와가지고 이제 김블루랑 코아가 와가지고 나 오리고기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오리고기 먹고 나 조립시키고. 아 옛날이 오히려 컨텐츠를 더 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 나 눈쟁전자 이제 빡세게 할게요 여러분. 이제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 내가 컴퓨터 다 맞춰줘야겠다. 안되겠다. 이게 그 다음 영상. 인텔이 호주 보내줘서 호주 놀러 갔던 겁니다. IEM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김블루하고 같이 놀러 갔던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김블루는 여기서 영상 뽑았죠. 이거 듀오한 걸로 호주 배그 프로랑 2대2 워모드 해가지고 이겼던 거. 그래서 김블루랑 같이 뭐 먹고 선물 받고 이 선물들 전부 다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그때 다 주었었죠. 아무튼 이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이 역대급 호구 타이탄 V 400만원짜리 2,999달러. 지금 타이탄 RTX가 2,499달러인가? 실망 그 자체. 근데 솔직히 성능은 개쩔었어요. 왜냐면 이때가 이거 2000번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2000번대 성능이었어요. 타이탄 V가 내가 몇 개월을 성능을 끌어 쓴 거예요. 한 반년을 내가 튜링을 먼저 써본 느낌? 약간 그 정도였어요. 그 성능은 개쩌는데 단점이 게임용으로 나온 그래픽카드가 아니라서 드라이버가 게임하기에 너무 불안정해서 배그만 1시간 하면 튕기고 배그만 하면 튕기고 배그만 하면 크래시 뜨고 정말 정말 실몽 그 자체. 그리고 그 다음 인텔의 40주년 8700K의 이제 고수율 버전. 아직까지 문쟁이는 파마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조회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는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4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보다 그냥 컴퓨터 케이스 바꾼 영상이 어떻게 조회수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본지 모르겠어. 아무튼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제부터 이런 조립 콘텐츠를 좀 많이 해봐야 될까봐. 유명 유튜버분들 저한테 연락 많이 주세요. 컴퓨터 뭐 하고 싶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조립 콘텐츠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컷의 수냉쿨러 바꾸는 영상이 32만. 허탈합니다. 네 허탈해요. 4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보다 조회수가 무려 3배나 높게 나오네. 그냥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수냉쿨러 고장나가지고 수냉쿨러 바꾸는 영상이에요. 심지어 그냥 커세어에서 커세어 신형으로 바꾸는 영상이야. 와 그 다음 17만원짜리 무선 마우스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방송용 게임용 두 개다. 지금 프로들이 대부분 이 마우스로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배그 프로분들이 가격 제외하고는 최고야. 그리고 이거는 2080Ti입니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타이탄이 더 비싼 건데 어떻게 2080Ti 따위가 파이탄을 이길 수 있냐고. 조회수 58만이야. 심지어 이거 이 영상 뭔지 알아요? 별거 없어요. 김블루랑 가서 처음에 이거 예고해가지고 김블루랑 가서 받아온 다음에 그냥 까고 설치를 하고 근데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개빡쳐서 설치 막 이거 막 빼고 별짓을 다 하다가 설치 결국 하다가 손 베이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없어가지고 개빡쳐 하는 영상. 진짜 1분 만에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상인데 58만. 다음부터는 제가 타이탄 안 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이탄 이제부터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제부터 타이탄 안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이밍 컴퓨터 케이스 바꾼 거. 와, 케이스 바꾸는 게. 여러분, 눈쟁이 이제부터 눈쟁전자 컨텐츠 일주일에 한 번씩 컴퓨터 케이스 바꾸는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제가 사기 전에 며칠 동안 계속 케이스,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케이스고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시청자들한테 추천받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선택한 하나인데, 내가 사장님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사장님한테 이 제품을 주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건데 실제로 조립을 해보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케이스가. 아니 진짜 이거 케이스 받는 사람 진짜 개커말못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조립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만든 케이스예요. 와 진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080Ti 벤치마크 같은 거를 다 하고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이거는 이제 인텔 새로운 CPU 나오기 전, 그러니까 9세대 나오기 전 영상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한 게 거의 맞았어요. 거의 정리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쟁이가 처음으로 IoT에 발을 담근 10월달 조명이에요. 이거는 광고예요. 구글 광고입니다. 야, 이렇게 보면 눈쟁이 삼성, LG, 인텔, 에이수스, 인텔, 구글. 먹이업 광고만 받는 눈쟁이. 광고 영상인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제가 한 개는 여기 방에 계속 두고, 두 개는 제가 새로 사가지고 거실이랑 제 자는 방에 두고 연동을 해서 쓰고 있는데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샤오미 IoT 다음 영상이고, 이것도 뭐 잘 쓰고 있죠. 아직까지 조명이랑 뭐 등등. 그리고 다음 영상 11월 4일날 올린 영상이고, 이때가 9세대 출시 이후 영상입니다. 9900K가 처음 나오고 나서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 9900K는 커스텀 순행이 필수다 라는 개소리. 진짜 개소리예요. 제 편집자 컴퓨터에 지금 농협 물려서 쓰고 있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온도 진짜 하나도 안 높고 잘 쓰고 있는데, 5.0에서 막 5.1 오버클럭 땡겨놓고 커스텀 순행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순정에서도 커스텀 순행이 필수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돌아가지고 테스트를 한 영상이에요. 물론 이때 메인보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기본 전압이 좀 높게 잡혀서 전압을 낮추고 테스트한 자료와 순정상태 테스트 자료를 다 넣었죠. 그냥 요즘 보드 사용하시면 공랭으로 써도 충분해요. 온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막 커스텀 순행이 필수다, 2열 1T형 순행이 필수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지만 공랭을 써도 상관없다는 말하고 1T형 순행, 커스텀 순행이 필수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인텔한테 돈 받고 만들었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 영상은 인텔에게 돈 받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오버시스템 사장님에게 9900K 두 개 지원받아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진짜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무슨 영상이면 이제 뚜따 영상인데, 리퀴드를 써야 되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뚜따에서 온도가 줄어드는 요소의 핵심적인 요소가 히트 스프레드하고 코어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이지 리퀴드를 발라서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봤어. 벤치마크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말이 되나, 그럼 누가 리퀴드를 쓰냐, 전부 다 뚜따 할 때마다 서머를 쓰지, 뚜따 하는 업체들 개인 다 시작해서 전부 다 리퀴드 쓰거든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내가 직접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테스트 결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이에 간격을 줄이는 것도 온도가 내려가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내려가는 요소는 열 전도율이 더 확실히 높은 액체 서머를 썼을 때 많이 내려간다는 게 핵심 주제인 영상이에요. 결론은 리퀴드 무조건 써라 라는 영상입니다, 뚜따를 할 거면.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광고 영상입니다. 인텔하고 11번가의 공동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인텔 광고가 거의 광고 영상의 반을 넘어가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친인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인텔 좋은 건 어떡해. 좋은 제품을 받아서 아 좋아요 하는 거는 돈 받고 해도 안 찔려요. 왜, 좋으니까. 근데 안 좋은 거를 돈을 받고 아 이거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좋은 제품만 광고를 받아요. 그래서 인텔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젠3가 나오고 확실하게 좋아지면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부터 여러분 논란이 되는 영상입니다. 이 다음 영상은 이제 340만원짜리 타이탄 RTX
이 영상이죠. 조회수는 벌써 10만이 나왔네요. 이거는 아무튼 그런 영상이고 버거킹 와서 기분 좋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크라우드펀딩에서 산 무선 충전기. 지금 뭐 그럭저럭 어느 정도 쓰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솔직히 이때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실망 많이 했던 제품이라서 아무튼 흑우 영상입니다. 진짜 흑우 중에 흑우. 오늘 눈쟁년 다 총결산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2년 정도 눈쟁전자 컨텐츠 계속 이어왔는데 이제부터는 눈쟁전자 컨텐츠가 거의 메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눈쟁전자 컨텐츠 더욱더 퀄리티 높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눈쟁이 여러분 안녕.